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런 상품을 구매해서 소비를 하다 보면은 상품의 디자인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정말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일종의 상품도 작품이 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만난 건 제품은 동서식품의 제품입니다. 타업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커피죠. 커피인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디자인이 아주 섹시한 그런 디자인이고 건립감도 굉장히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멋진 그런 디자인입니다. 찬찬히 보니까 동석식품이 맥심 브랜드로 유명한 아주 브랜드지만 그 밑에 보니까 벌써 70주년이 됐는데요. 회사가 70년 정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에 일단 주목했지만 또 제품의 이름에 대해서 타업이라는 것은 뭐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 기억할 수 있는데 타업에다가 점을 두개 찍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고유 브랜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브랜드의 그 용기 또 이름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보는 순간 일단은 내용물과 관계없이 참 아름답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떻게 저런 것을 생각해냈을까. 간단한 용기지만 용기의 곳곳에 정성이, 여기도 간단한 그런 아이콘 한번 보시죠. 커피를 상징하는 70주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회사에 제품 광고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절대 아니고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그 자본주의에서 쏟아져 나오는 상품과 서비스의 디자인이라든지 네이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호라든지 특히 이게 컬러도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컬러가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컬러를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말 멋진 그런 제품이죠. 어쨌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고 또 아주 부정적인 면을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실 인간의 지적인 그런 역량이나 능력이 한껏 발휘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저렴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 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정적이고 좀 어두운 면들은 고쳐가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시장이야말로 그야말로 인간의 기업가 정신과 개척자 정신과 실험 정신과 한 걸음 나아가서 도전 정신이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멋진 그 지적 작품이 바로 시장이란 그런 플랫폼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이 동석식품의 타업이란 그런 이런 맥심 커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그런 느낌, 그런 단상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